매일 사진 찍으세요. 매일 통화하고 녹음하세요. 매일 문자. 저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아빠랑 매일 사진 찍으려고 했어요. 진실은 오직 아버지만 알 거라는 딸들. 이미 세상에 없는 그에게 진실을 물을 수 없어 답답한 건 순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남편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움이 갈수록 더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연탄 난로네요. 예, 연탄 난로예요. 이거 난로도 이것도 제가 놓은 거예요. 왜냐면 우리 아씨하고 계속 나보로 태니까 제가 배웠죠. 남편이 보고 싶을 때면 순희 씨가 꺼내보는 것이 있습니다. 네? 바로 일기장입니다. 결혼기념일 2004년 11월 1일. 장 씨가 자신에게 남긴 유산이랍니다. 의식을 잃기 전까지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일과와 생각을 꼼꼼하게 적어놓았습니다. 일기장엔 투병 중인 자신을 살뜰하게 보살피는 순희 씨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합니다. 지금도 이렇게 일 갔다 저녁에 들어오면은요, 우리 아신 그런 것 같아요, 항상. 여보, 수고했어. 항상 그랬어요. 수고했어. 그럼 내가, 나 오늘 너무 힘들다. 그러면 항상 미안해, 사랑해, 고마워.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둔 장 씨. 재판부는 이 일기장을 근거로 장 씨의 혼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1심에서 순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결과를 전해들은 장 씨와 가까운 지인은 당연하다는 반응인데요. 옆에서 지켜본 두 사람은 늦게 만난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다정한 부부였답니다. 멋진 가정, 행복한 가정, 건강한 가정, 두 분의 건강을 두 손 모아 기도드립니다. 해로하리라 믿었던 두 사람. 하지만 갑작스레 닥친 죽음 앞에서 장 씨가 제일 마음에 걸린 건 순희 씨였을 거랍니다. 나를 죽을 때까지 이게 보살펴주고 그 여자 밥을 먹고 내가 죽는다면 그 여자 살게끔 해주고 죽겠어. 그렇잖니? 10년을 동고동락한 남편이라면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할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을 거랍니다. 그 양반이 하늘에서도 다행히 내가 그래도 해줬구나라고. 어떻게 보면 그게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었겠네. 그러겠지요. 그러겠지. 나 같아도 그러겠어. 죽음을 앞둔 장 씨에게 혼인신고는 순희 씨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. 하지만 딸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했습니다. 오늘 마지막 선물이에요. 이거 계속 죽을 때까지 생각날 거 아니에요. 아빠의 처가 지금 그 여자로 남아있더라는 게 저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.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가만히 참고 살아요. 당연히 잘못된 거 돌려놔야죠. 혼인에 대해서 포기하라고. 저는 혼인 포기 못해요. 난 우리 아씨 난 부인으로 있고 싶어. 혼자 된 아버지를 보살펴줄 사람은 필요하지만 가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식의 복잡한 마음. 부모의 황혼 재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은 아닐까요? 장 씨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?